거대 양당 사이에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소수 정당들도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존재감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책협약에,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청년층 공약에 집중했고, 조국혁신당은 낙선시킬 여당 후보 지역구를 찾아가 공략하는 이른바 응징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국회에서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총선은 공천 파동과 누구의 막말 파동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입당식을 여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수도권에 집중하며 특히 청년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주력하는 만큼 청년 유권자들에게 거대 정당을 견제할 대안정당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전략입니다. 여야 모두 대파값 하나 놓고 현 정부, 전 정부 비난하며 싸우기에 바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명한 야당임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를 개가치하는 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정책! 정의정책!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조국혁신당은 충남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른바 응징유세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천안 갑에 출마하신 분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시더라고요. 맞든 이분이 세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된 분입니다.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정당은 선거법상 마이크를 이용한 연설도 할 수 없는 만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한 선명성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